사이트에서는 신규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당해도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러는 겸. 마지막으로 제주건강서비스 노조 일반 지부 김은정 지부장님과 힘들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겨진 여러분들 학교가 됐을 때 하는 방법인가요?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이던 145억이 사라져서 도민사회가 경악한 가운데 4명의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라진 145억과 관련해서 온갖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다. 하지만 회사는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건의 전말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랜딩 카지노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금고의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도 투명하지 못한 카지노 경영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랜딩 카지노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동자 4명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145억 실종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숨김없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라. 하나, 145억 실종 사건에 관련 책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징계를 단행하라. 만약 최고 운영 책임자라는 막중한 지위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사회적 비난과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